안녕하세요, 머닝입니다. 옷만 그리면 자연스럽지가 않다고요? 이것만 알면 옷을 더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꼭 체크를 해보세요. 일단 원하는 몸의 형태를 점과 선으로 간단히 표시를 해주세요. 점은 꺾이는 관절 부분, 선은 포즈의 흐름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표시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옷을 그려야겠죠? 가끔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옷과 몸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간단히 인체를 그리고요. 인체 수업도 있으니 제 영상을 한번 꼭 구경해 보세요. 만약 옷을 걸치도록 그린다면 팔과 옷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옷이 팔을 감싸져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인체보다는 튀어나온 곳에 외곽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결국 옷은 역동적인 외곽 라인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옷주름 묘사 너무 힘들죠? 그거를 외곽 라인에서만 확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보여지는 곳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초보자분들은 옷 묘사를 너무 안쪽에서만 집중해서 하시기도 해요. 비추천입니다. 외곽에 힘을 주세요. 같은 묘사를 한다 해도 더 효율적이거든요. 이 부분이 구부러졌다고 치면 외곽에서는 대충 직선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해요. 이렇게 명확히 어떻게 구부러지는지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진짜 꿀팁 추가입니다. 외곽 라인을 어둡게 잡고 안부분 묘사를 연하게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외곽만 집중, 안쪽은 연하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옷 퀄리티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외곽에 집중하셔서 한번 그려보세요. 안쪽은 연하게. 외곽만 집중. 마지막으로 인체만 정리하면 완성입니다. 오늘 수업에 나온 방법 진짜 꿀팁이니까 꼭 사용을 해보세요. 오늘도 최대한 알차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